안녕하세요. 분홍빛 딸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물어줬더니 물은 조금 빠진 듯 하면 하지만은 입장이 많이 통통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레이디립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이두도 있고 9.5cm 포트입니다. 이렇게 3두로 된 모습도 가끔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6,000원입니다. 멜리오다스.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모두 군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11cm 정도 됩니다. 12,000원입니다. 덕양갈매기입니다. 색감이 지금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한 포트의 밥은 이 정도 됩니다. 키는 이 정도 되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5,000원입니다. 퍼플소톤입니다. 백분을 바르고 보랏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8cm 나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5,000원입니다. 핑크소팟입니다. 피멍이 들듯이 입장에는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모두 이렇게 쌍두로 담겨 있습니다.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5,000원입니다. 홍등입니다.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주 예쁜 아이죠.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약 10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10,000원입니다. 리스입니다.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주 예쁜 아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보통 2두, 3두씩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체 크기는 약 13cm 됩니다. 12,000원입니다. 다크 초콜릿입니다. 자주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오늘 바람 소리가 엄청 심합니다. 크기는 약 8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5,000원입니다. 나비앙 로즈입니다. 색감이 진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약 9cm 정도 됩니다. 6,000원입니다. 흥건히 빛이 후리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밑에 목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삼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12,000원입니다. 사랑무.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밑에 목대는 이런 모습이고요. 한 포트만 더 들어볼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15,000원입니다. 파랑새입니다. 모두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약 11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라자아가입니다. 색감이 지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크기는 11 내지 12cm 정도 됩니다. 만 원입니다. 카시오 적금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외조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쌍조도 있고, 그래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11cm 정도 됩니다. 만 원입니다. 골드윈 철합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입장에서 윤기가 이렇게 잘잘 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수영에 따라서 10 내지 11cm 정도 됩니다. 만 원입니다. 레티지아입니다. 색감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금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전체 크기는 약 20cm 정도 나옵니다. 모두 밥이 이렇게 화분에 수북하게 담겨 있습니다. 15,000원입니다. 블루엘프입니다. 색감이 지금 예쁘게 뭐 진하게 물이 들어있어요. 밑에 목대는 이런 모습이고, 전체 밥은 이 정도 됩니다. 밑에서 자구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여기도 밑에서 자구가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15,000원입니다. 알사탕입니다. 한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밑에서 자구가 지금 엄청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전체 크기는 약15 내지 16cm 정도 됩니다. 만 원입니다. 르우 철합니다. 색감이 짙은 핑크빛으로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16cm 정도 나옵니다. 만 원입니다. 블루미니마입니다.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크기는 9.5 내지 10cm 정도 됩니다. 7,000원입니다. 루비파인입니다. 오렌지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 있고요. 9.5cm 포트에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5,000원입니다. 호키사입니다. 검정에 가까운 붉은 자주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8,000원입니다. 실버 서터리입니다. 한 포트가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10cm 정도 나옵니다. 7,000원입니다. 부식회입니다. 검정에 가까운 짙은 자주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약 9cm 정도 됩니다. 4,000원입니다. 핑클룹입니다. 색감이 지금 빨갛게 물이 들어서 아주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화분에 꽉 차도록 이렇게 담겨 있어요. 12 내지 13cm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만 원입니다. 블루베라입니다.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있고요. 한 포트가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전체 크기는 약 12cm 됩니다. 만 원입니다. 폴리린지아나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13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만 원입니다. 로제입니다. 색감이 짙은 빨강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8,000원입니다. 피트팬입니다. 입장에는 지금 꽃대를 엄청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10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5,000원입니다. 온솔로우입니다. 온솔로우가 지금 자구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자구가 나오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여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18 내지 19도 되고 20도 되고 그렇습니다. 12,000원입니다. 라피네입니다. 뽀얀 백분을 바르고 핑크빛으로 이렇게 살짝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8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수련입니다. 모두 쌍두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13 내지 14cm 나옵니다. 7,000원입니다. 자인로즈입니다. 자주빛으로 물이 들어서 색감이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크기는 약 8cm 정도 나옵니다. 4,000원입니다. 빅토리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모두 군생으로 담겨 있습니다. 크기는 약12 내지 13cm 정도 됩니다. 만 원입니다. 나나 호쿠면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 군생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크기는 10 내지 11cm 정도 됩니다. 만 원입니다. 스텔라입니다. 입장은 굉장히 이렇게 넓게 한 엽으로 되어 있어요. 손톱은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약 10cm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 원입니다. 덕스트룸 선셋.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는 이런 모습도 있어요. 크기는 약 9cm 정도 나옵니다. 5,000원입니다. 블루드파입니다. 색감이 진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9cm 좀 넘습니다. 10cm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만 원입니다. 거시픽입니다. 이렇게 외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2두도 있고, 2두, 또좀 작은 3두, 이런 모습입니다. 9 내지 10cm 정도 됩니다. 8,000원입니다. 블랙위치입니다. 색감이 진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달구진 아이입니다. 크기는 약 9cm 정도 되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8,000원입니다. 레드 한타지아입니다. 입장은 피멍이 들듯이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약 10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6,000원입니다. 디볼리입니다. 입장에는 줄무늬가 있는 이런 아이고요. 자주빛으로 물이 들어있는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예쁩니다. 크기는 약 8cm 조금 넘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5,000원입니다. 도날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2두, 외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9cm 됩니다. 6,000원입니다. 에케문소톤입니다. 색감이 진하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5,000원입니다. 미니벨 금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밑에 자구도 이런 모습으로 달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스콜 피오델카로입니다. 까만 손톱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물이 조금 더 들면은 이렇게 주황색 빛으로,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크기는 약 8cm 정도 됩니다. 6,000원입니다. 흑장래입니다. 중간에는 짙은 자주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10cm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6,000원입니다. 라조야입니다. 외조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2조로 된 이런 모습도 있어요. 2조, 외조. 크기는 10내지 11cm 정도 됩니다. 6,000원입니다. 물로 샤넬입니다. 현재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크기는 약 8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5,000원입니다. 시에라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크기는 약 11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7,000원입니다. 로이스입니다. 제법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약 9cm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8,000원입니다. 상아입니다. 뽀얀 백분을 바른 아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크기는 9 내지 10cm 정도 나옵니다.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8,000원입니다. 캐럴입니다. 입장에는 털이 보송보송한 이런 모습이고요. 알가스름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크기는 약 8cm 정도 나옵니다. 5,000원입니다. 골드젤리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5,000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